안녕하세요, 피아노 기술자입니다. 지난번에 레피티션 스프링까지 했죠.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그 다음 작업으로 하는 게 흑건 높이를 보겠죠. 이제 흑건 높이 같은 경우는 특별히 기준이 없어요. 뭐 몇 미리로 봐야 된다, 그러면 뭐를 기준으로 보느냐, 일단 흑건 깊이를 제가 먼저 봤어요. 이제 백건 상면에서 2mm 정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봤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갖다가 높이를 한번 설정을 해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 했더니 백건 터치감이랑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오는가, 또 해봤더니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오는가. 그래서 뭐 터치가 변하는 양서부터 애프터 터치량까지 이제 그거를 갖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제 그게 들어가는 양이 100건 들어가는 양이랑 똑같겠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레피티션이 움직이는 운동량이랑 100건이 들어가는 운동량, 흑건 레피티션이 움직이는 운동량, 흑건이 그 위에서부터 그 밑까지 들어가는 운동량이 똑같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뭐 그렇게 어렵게 얘기한 건 아닌데 뭐 대부분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그 밸런스 핀이 흑건이랑 백건이랑 위치가 틀리죠. 흑건이 조금 더 뒤로 가 있고, 그 이유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흑건 같은 경우는 이제 길이가 짧으니까 그거를 직선 거리로 따졌을 때 이제 건반이 이렇게 회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제외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건반 무게에 의한 변화가 생기고 막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거는 지금 어차피 할 얘기가 아니니까 운동량에 관한 것만 얘기를 할 거니까, 그 직선 거리로 놨을 때 몇 대 몇 비율로 이렇게 따지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 운동량이 10을 움직이면 몇 분의 몇 대에서 저기서는 몇을 움직인다, 뭐 이제 그거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몇 분할 해서 몇 대 몇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눠준 거죠. 그래서 밸런스 핀이 더 뒤에 가 있고 앞으로 뒤로, 그래서 그거의 N 끝이 되는 부분은 캡스턴 드라이버고, 캡스턴 드라이버 상면이 이제 레피티션 아랫부분이랑 닿아서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이거는 뭐 초벌에서 볼 얘기는 아닌데 어차피 나중에 하고 넘어가야 될 얘기라 하고 넘어가는데, 이게 그 건반이 움직였을 때 레피티션만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 뒤에 이제 댐퍼도 움직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 캡스턴 기준으로 운동량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뒤에 있는 댐퍼 같은 경우는 흑건이 조금 더 많이 움직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백건보다 흑건 댐퍼가 더 위로 많이 올라가요, 쉽게 말해서. 이제 그래서 댐퍼 스톱 라인을 볼 때 그 흑건을 기준으로 본다, 그리고 흑건을 기준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 왜냐면은 만약에 애프터 터치를 흑건이랑 백건이랑 똑같이 봤어요, 근데 이제 그 비율로 인해서 생각보다 흑건 쪽 댐퍼가 백건 쪽 댐퍼보다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그게 댐퍼가 이제 떨어지는 느낌, 그 댐퍼 스톱 레일이 있는 거는 댐퍼가 이렇게 무한정 치고 올라가면 이제 그게 아래로 그러니까 그 댐퍼 스톱 레일이 없으면 위로 한참 올라갔다 아래로 쿵 하고 떨어지거나, 댐퍼가 이제 그 댐퍼 가이드 홀에 껴서 작동을 안 하겠죠. 너무 위로 많이 올라가면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구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정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가이드레일을 놓는 건데, 이제 또 한 가지 이유는 댐퍼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 아래로 떨어지면 그 댐퍼가 떨어지는 낙하하는 충격이 건반에 전해지니까 터치감도 나빠질 수 있고, 뭐 투터치가 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죠, 쉽게 말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뭐 그런 일을 발생 안 하게 해주는 게 이제 댐퍼 스톱 레일의 역할이죠. 근데 이제 흑건을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이제 흑건이랑 백건이랑 댐퍼 움직이는 양이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아닌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예민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내가 느끼기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문제가 없고 거의 미세해서 잘 모를 것 같지만, 어떤 소비자분들은 그 미세한 차이를 아주
딱 집어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조율사가 선택을 해야겠죠. 이제 100건의 경우 100건 애프터 터치를 조금 더 줘서 그거를 무마하고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흑건의 애프터 터치를 조금 더 줄여줄 것이냐, 아니면 그도저도 아니면 댐퍼가 뜨기 시작하는 시간을 흑건만 좀 다르게 줄 것이냐, 그거는 이제 기술자가 알아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기술자가 알고 있어야 된다, 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흑건을 기준으로 댐퍼 스톱 레일을 조정을 보는 거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 미세한 차이를 집어내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제 간혹 이제 뭐 풀사이즈 같은 경우나 그런 경우에는 액션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휘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런 거는 또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 대각선으로 휘어 있는 경우는 보통 1파로보다 더 짧게 형성되지가 않아요, 건반 길이가. 그러면 1파로보다 더 길게 형성된 저음 쪽이 액션 건반 길이가 더 길게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고음 쪽 같은 경우는 1파로 정도로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더 길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댐퍼 쪽이 작동되는 그 부분에서 그 비율상으로 따지는 거니까 그 그랜드 1파로 기준보다 그 댐퍼 유격의 차이가 더 적거나 가장 많은 부분이 1파로 수준밖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1파로에서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게 느끼신 분들은 풀사이즈로 넘어가서 액션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배치가 돼 있어도 어차피 그거는 그 가장 긴 부분이 긴 거고 가장 좁은 부분이 1파로 기준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봤던 거 중에 베이비 사이즈 중에 이제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게 있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185보다 액션이 조금 이렇게 짧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때 아 이게 뭐지 하는 느낌은 좀 받았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피아노도 있다. 근데 보통은 185 기준으로, 185라는 게,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소비자분들 설명하고 그럴 때도 이제 기본이 그랜드드 피아노의 기본이 되는 피아노라고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185 기준으로 나머지 피아노들이 어쨌든 형성이 돼 있는 거고, 185 기준으로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신 분들은 뭐 풀사이즈로 넘어가면 제가 알기론 뭐 댐퍼 덜컹거림이 더 느껴진다거나 그런 건 없다. 그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흑건도 높이를 볼 때 어쨌든 뭐 밸런스 핀을 움직인다든지 뭐 그런저런 작업을 했으니까 건반 간격을 다시 한번 봐주죠. 자, 그리고 이건 또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제 백체크도 다시 한번 봐줘야 됩니다. 어쨌든 움직이는 양이 바뀌었기 때문에 백체크도 다시 한번 봐줘야 되고, 건반도 이제 어쨌든 뭐 밸런스 핀을 움직였다든지 하니까 백체크이 잡히는 위치도 바뀌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백체크을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백체크을 다시 한번 봐줘야 된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백체크을 다 봐줬으면 여기서 이제 1차 조정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의 순간이 왔어요. 여기서 조정 상태가 어느 정도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제 해머를 교환해줬기 때문에 건반 무게 배분을 봐줘야 되고요. 아직 1차 조정해서 건반 무게 배분을 볼 정도까지 조정이 완벽이라고 계속 그러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조정이 된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조정을 여기서 2차 조정을 봐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1차 조정하고 2차 조정하는 거를 잠깐 다루긴 하겠지만 이걸 또 지속적으로 다룰 순 없으니까, 그리고 영상도 없는데 뭐 똑같은 걸 계속 붙여넣기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음에 건반 무게 배분을 봐준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건반 무게 배분 보는 영상은 찍은 게 없습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안 찍은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고요. 건반 무게 배분하는 거 옛날 영상에 있었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뭐 뒤에 있는 스프링을 제거해서 납을 많이 달고 막 그랬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스프링이 없죠. 그리고 해머 무게만 바뀐 거죠. 해머 무게가 제 경험상 무게가 많이 바뀌어도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습니다. 뭐 5g에서 맥시멈 10g 정도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납 하나 정도를 적정한 위치에 일정하게, 그게 이제 참 그거 일정하게라는 것도 애매한데, 예, 건반이 보시면 이렇게 휘어 있죠. 건반이 일직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5g 무게를 늘리려면 10g짜리 납을 여기다 달면 됐었는데 저쪽에서는 틀립니다. 건반이 이렇게 휘어 있으니까. 그래갖고 그 건반에 간혹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쭉쭉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럴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제가 알기로는 그 막 대각선으로 거져 있고 막 그래요. 그게 이제 왜 그렇게 거져 있냐면 건반이 휘어 있으니까 무게 위치가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저음 섹션이면 저음 섹션, 중음 섹션이면 중음 섹션, 뭐 차고음이면 차고음 섹션, 최고음이면 최고음 섹션, 섹션별로 한 세 구간 정도를 대략적으로 흑관 기준, 백관 기준, 그러니까 백관 세 구간, 흑관 세 구간 정도를 이렇게 재봐서 어느 정도 무게를 어느 위치에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라인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이제 대략적으로 그 무게가 증가합니다. 아니면 뭐 반대로 납이 너무 많이 달려 있으면 좋은 것도 아니니까, 왜냐면 건반이 이렇게 떨죠. 그래서 반대로 대략적으로 무게를 체크를 해서 프론트 핀에 있는 납을 빼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알아서 작업자가 잘 선택해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빼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왜냐면 납이 이렇게 너무 많다 보면 건반이 이렇게 떨리는 게 아무래도 느껴지죠. 앞뒤로 이렇게 있으면 무게추가 추가 중심에 있고 이렇게 떨 거 아닙니까? 뭐 이제 앞쪽으로 아예 몰빵해서 마는 경우야 그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많이 달아 놓은 건데 앞뒤로 마는 건 조금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해간 잘 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으로 할 작업은 댐퍼 달아주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제가 그전에도 계속 말하지만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한다는 거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수준의 조정이 되고 나서 보는 게 편하겠죠. 그러니까 1차 조정이 내 마음에 흡족하게 퀄리티가 나오지 않았다면 2차 조정을 봐주고 댐퍼 다는 작업을 해주는 게 제 생각엔 낫다고 보고요. 그리고 자, 댐퍼 같은 경우에는 주의하실 점이 몇 개 있지만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해 볼 부분은 댐퍼가 타입이 틀립니다. 메이커별로. 어떤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체형, 그냥 나무로 이렇게 통으로 돼 있는 게 있고요. 또 어떤 거 같은 경우는 제 경험에 의하면 이제 밑에 캡스턴 버튼 같은 게 달려 있고 이제 스푼 같은 게 달려 있는 게 있습니다. 신주로 된 스푼. 캡스턴 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페달을 밟았을 때, 올림 페달을 밟았을 때 그 댐퍼를 전체를 올리는 그 부분이 이제 그 캡스턴 버튼 같은 부분에 닿으면서 그거를 이제 올리는데 그거를 이제 언제쯤 닿게 하느냐 그걸 조정하는 거고, 스푼은 이제 건반 끝에 있는 부분이 이제 언제쯤 닿게 하느냐를 뭐 조금씩 구부리면서 이제 조정할 수 있는 뭐 이제 그런 장치가 돼 있는 거가 있고, 그런 게 없이 그냥 보너체랑 일체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게 있는데요. 지금 요 영창 거는 일체형이고요. 뭐 그런 게 저런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이제 그런 게 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은 바뀔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건반이 어느 정도 움직였을 때 댐퍼가 작동할 것인가를 세팅을 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설정하는 방법이나 뭐 이런 사이에도 다양한 이야기들, 뭐 다양한 얘기가 있지만 제 생각에는 어쨌든 W자 펠트나 뭐 1자 펠트, 네, 그러니까 V자 펠트는 솔직히 그렇게 크게 상관없는데, 솔직히 W자 펠트 같은 경우는 너무 조금 뜨면 선에 걸려서 소리가 제대로 안 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최소한 절반 이하로 작동했을 때는 댐퍼가 이제 작동되게 합니다. 뭐 이론서에는 3분의 1로 나와 있나? 3분의 1 작동했을 때 뭐 댐퍼가 올라가게 나와 있나 제가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되는데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댐퍼가 늦게 뜨면 이제 W자 펠트 같은 경우가 이제 선에 닿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뜨는 양을 체크해 주시고 이제 어느 정도에 뜨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 주셔야겠죠. 일단 그걸 먼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은 이제 그거를 세팅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두 개 정도 내가 원하는 정도의 위치에 세팅을 해줘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페달 울림 페달 밟는 그 레일 있죠. 그 레일을 조정을 해서 이제 그 레일에 어느 정도 이게 끼울 때 그 어느 정도 압력으로 이게 닿으면 그 밑에 그 작동 부분이 닿으면 이 댐퍼를 보면 이렇게 끼워 넣는 겁니다. 그 작동 부분에. 그러면은 이제 그 끼워 넣는 양을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야 일정하게 어느 정도 균일한 높이로 이게 끼워져야 건반이 들어갔을 때 그 건반에 닿는 부분이 어느 정도 균일하게 이렇게 댐퍼가 세팅이 돼 있어야 그 닿는 부분이 어느 정도 균일하니까 그 어느 정도 균일한 건반의 작동 양에 따라서 댐퍼가 올라오겠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 양을 조정하실 때 그냥 맨 땅에 아무 기준도 없이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준을 하나 세워 보시고 그 다음에 그 기준에 맞춰서 그 아래 울림 페달 레일을 위로 조금 당기면 이제 눕는 압력에 따라서 그 작동 부위가 그 울림 페달 레일에 이렇게 닿아요. 이제 그 양을 체크를 해 보시고 이제 그 일정한 압력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아무래도 제 경험상 작업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제가 작업했을 때 W자 펠트랑 V자 펠트랑 1자 펠트랑 M자 펠트 이제 다 아시죠? 뭐 외선 쪽 같은 경우는 이제 M자라고 해야 되나요? M자고 뭐 3선 지나가는 데는 중원 부분은 W자 펠트가 있다가 또 이제 W자 펠트랑 1자 펠트랑 섞여 있는 경우가 있다가 또 이제 고음 쪽 같은 경우는 다 1자 펠트죠. 그리고 V자 펠트는 이제 저음 쪽 동선 있는데 쌍선 있는데 이제 V자 펠트고 그런데 그 펠트 형태마다 이제 눌려지는 압력에 따라서 그 거리가 조정되는 양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두 개 이렇게 작업하시면서 파악하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아마 조금 더 편하게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할 얘기는 이게 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댐퍼를 말로 설명한다는 게 참 어렵네요. 그 댐퍼는 진짜 그냥 많이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근데 뭐 영상이고 뭐 말로 설명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뭐 하여간 다음으로 설명할 거는 이제 뭐 각이죠. 각 쉽게 말해서 그 각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론서에 보면 뭘 보고 뭐 직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면 작동부가 수직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진행을 하는 경우도 꽤 많고요. 그래서 뭐 만약에 사진행이 좀 심하거나 세월이 이제 지남으로 인해서 뭐 너무 많이 대각선으로 틀어졌다고 하면 이제 일단은 그것부터 잡아주는 게 맞습니다. 제 생각에 뭐 그거 잡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뭐 레피티션 그 시프트 보는 방법이랑 비슷해요. 근데 이제 조금 틀린 건 레피티션 시프트 볼 때는 아무래도 사진행에 조금 더 신경을 안 썼다면 이 댐퍼 작동 부분은 생각보다 사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까지 조금은 더 신경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종이 테이프나 뭐 이제 그런 걸로 이렇게 조금씩 붙여가면서 뺐다 끼웠다 하면서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그거를 이제 건드림으로 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그 댐퍼 각이 바뀌죠. 근데 이제 댐퍼가 뭐 제1각, 제2각, 그 윗각, 뭐 그리고 앞뒤각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는 진짜 말로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못해요. 이건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댐퍼를 한번 빼시고 한번 보세요. 댐퍼 보시면 어디 한 군데서 이렇게 구부러지고 또 위에서 한번 더 구부러지고 이제 그걸 1각 뭐 2각 그 윗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댐퍼 붙는 부분에 이 댐퍼 블럭이 붙는 부분에 보면 각이 살짝 져 있죠. 이제 그거를 조금 더 벌려주고 뭐 현 간격에 따라 조금 더 좁혀주고 왜냐면 현 간격이 균일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원래 돼 있어야 되는데 완벽하게 균일한 경우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균일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위에 그 윗각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제 그걸로 이제 조정을 해주고 앞뒤각 같은 경우는 그 댐퍼가 정렬되는 위치를 아무래도 이제 조금씩 조정해주는 그리고 이제 댐퍼가 뭐 너무 뒤쪽만 단다든가 또는 뭐 너무 앞쪽만 단다든가 그런 거를 이제 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조정해 주는 방법인데요. 조정해 주는데요. 그걸로 갖다가 근데 이거는 말로 설명을 못 합니다. 저도 이거 할 때 그냥 손으로 이렇게 만져가면서 어쩔 때는 뭐 이제 와이어 프라이어로 작업을 하기도 하지만 미세한 경우는 손으로 이렇게 살살 구부려요. 그만큼 이제 그냥 이거는 경험이에요. 경험. 그냥 많이 댐퍼를 만져보시면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잘한다고 말 못해요.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잘하시는 분을 직접 제 눈으로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뭐 하여간 대단하시는 분들은 대단하시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냥저냥 그래도 그렇게 보기 싫지 않게 너무 한쪽으로 가거나 뭐 이제 그렇지 않게 뭐 어느 한 부분이 너무 한쪽으로 가면 그쪽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금은 한쪽으로 뭐 균일하게 가게 해서 뭐 본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사진행을 잡을 수 있으면 잡는다든지 뭐 이제 그런 방식으로 그런 테크닉을 조금씩 조금씩 이용해서 보는 편이고요. 그거는 진짜 그냥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얘기는 저 같은 경우는 와이어 프라이어 랑 저 프라이어죠. 프라이어 그냥 프라이어로 댐퍼를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댐퍼 나사 조일 때도 어떤 분들은 댐퍼 나사를 너무 세게 조이면 댐퍼 이제 와이어 고정되는 나사를 너무 세게 조이면 이제 안 된다고 댐퍼 와이어가 이제 모양이 바뀌고 뭐 그러면서 오히려 고정이 더 잘 안 되고 뭐 그렇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어떤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십자 드라이버로만 줘야 된다. 어떤 분들은 뭐 와이어 프라이어로 아주 살짝 조여줘야 된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저는 그냥 꽉 조입니다. 그냥 프라이어 갖다가 와이어는 분명히 눌려요.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눌립니다. 근데 그렇게 아무리 꽉 조여도 또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어떤 분이 저희 매장에 와서 댐퍼를 이렇게 잡아 손으로 돌리면서 꽤나 센 힘으로 돌리면서 돌아가지 않냐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셨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댐퍼 와이어는 어쨌든 동그란 모양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나사는 평면이잖아요. 보면 어쨌든 단면이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힘으로 조여도 그 돌아갑니다. 그리고 저도 작업하는 영상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보이실 텐데 와이어 프라이어로 댐퍼 와이어를 잡고 돌립니다. 그 조인 채로 돌리는 거예요. 아무리 진짜 제가 정말 세게 조여도 그렇게 세게 조여지지 않아요. 와이어가 안 돌아갈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그 윗부분을 잡고 돌리는 게 아니라 윗부분을 잡고 돌리면 와이어가 이제 꼬여버릴 수가 있으니까 윗부분을 잡고 돌리는 게 아니라 아랫부분, 최대한 아랫부분, 작동부 바로 위에 이제 그 나무 있는 데를 잡고 이렇게 돌리면 돌아갑니다. 있는 힘껏 조였어도. 그래서 저는 그냥 되는 대로 뭐 있는 힘껏 뭐 최선을 다해서 조이진 않는데 그냥 되는 대로 세게 조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의견은 뭐 사람 사람마다 틀리긴 한데 또 제 경험상으로 너무 살살 조이면 조금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세게 조이는 편이고요. 뭐 그렇습니다. 댐퍼는 이게 말로 설명한다는 게 참 어렵고 뭐 그렇죠. 그냥 댐퍼는 제 생각에 진짜 그냥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구요. 자, 그러면 작업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잡담을 해보자면, 저도 뭐 그렇고 제 주변에 뭐 제 친구들이나 뭐 여러 사람을 봤을 때도 그렇고, 뭐 사람이라는 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저도 항상 불안해요. 보면 뭐 지금은 그게 많이 사라졌는데 불안해요. 왜냐면 내 커리어나 뭐 모든 상황에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제 주변에 있는 뭐 친구들이나 뭐 여러 사람들, 아니면 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하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 중에서 사람은 뭔가를 선택을 하죠. 요번에는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결론을 말하자면, 내가 선택한 거든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거든 어쨌든 선택이 됐으면 최선을 다하자, 뭐 이제 그런 뻔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제가 살아온 삶을 항상 저는 팔아먹을 게 제가 살아온 삶밖에 없으니까 삶을 예를 들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 먼저 얘기할 부분은, 지금은 저도 사람 구실을 하고 살고, 웬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얼핏 보기엔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져서 보통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수준의 사람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은 IQ 측정을 못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때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렇게 정상적인 수준에서 조금 떨어지는 IQ를 갖고 있었고, 학습 속도도 많이 느렸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초등학교를 한글을 제대로 못 떼고 들어갔습니다. 그래갖고 엄청 힘들었는데, 뭐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 머리가 졸라게 나빴다, 그리고 지금도 나쁘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뭐 제가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뭐 커 나오면서 항상 이렇게 저보다 항상 더 뛰어나더라고요. 제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 저보다 못한 사람은 정말 거의 없었습니다. 반에 뭐 30명 있으면 한두 명 정도 저보다 못하고 다 저보다 뛰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문제가 뭐냐, 일단 같이 생활이 잘 안 됩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일단 뭐 쉽게 말해서 성적 같은 부분을 얘기를 해보자고요. 저희 때만 해도 받아쓰기 틀리면 성적을 깎는 게 아니라 맞았죠. 그래서 저는 뭐 초등학교 때든 중학교 때든 고등학교 때든 학교라는 곳을 가면 선생님한테 매일 맞았습니다. 진짜 매일 맞았어요. 받아쓰기 하면 항상 꼴찌였고, 그리고 뭐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항상 뭔가를 못해서 맞고 혼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이랑 비교도 많이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체적인 부분을, 예를 들어서 뭐 공부가 됐든 운동이 됐든 모든 부분을 남들과 비슷한 수준 혹은 남들보다 더 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어떤 부분을 항상 포기하고 뭔가를 선택하는 습관을 들였어요. 왜냐하면 한 부분이라도 남들보다는 더 잘하고 싶었고, 뭐 나머지 부분은 좀 더 못한다고 해도 잘하고 싶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한 부분을 선택을 했으면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그런 어린이였어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때 뭐 이럴 때는 다 빼고, 그때는 뭐 멍 때리고 놀았으니까, 이제 초등학교 한 6학년 때서부터 제가 그걸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머리가 너무 안 좋으니까 공부는 안 돼도 타고난 육체가 발육이 빨랐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나 그랬는데, 제가 이 키가 거의 초등학교 6학년 때가 거의 이 키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기억이 맞으면 한 167인가 8인가 됐어요. 제가
1점 몇이거든요. 1.9인가 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그냥 제가 171.9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172라 그러는데 한 167에서 8 정도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한 2학년 올라갈 때까지 한 3cm 정도밖에 안 컸고,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올라갈 때가 지금 키의 완성입니다. 그 이후로 단 1cm도 크지 않았어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느냐? 발육이 빠르다는 건 그 동일 나이대에 육체를 놓고 비교해 봤을 때 힘이 세죠. 그냥 딴 거 다 제껴놓고 육체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운동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6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서부터 이제 검도를 합니다. 정말 열심히. 그래서 그걸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해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 할 때도 제가 그렇게 잘 못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그 사람들이 잘 안 믿는데, 아침에 뭐 일어나서 뭐 밥 먹고 뭐 이런 거 다 하는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일찍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나면, 뒤에 산에 갑니다. 그래서 막 뛰어요, 산을. 뒤에 동네 매봉산이라고 있었는데, 산을 막 뛰고 내려와서, 이제 검도장을 좀 일찍 가죠. 그러면 저녁 8시인가 10시인가까지 운동을 하고 들어와서 이제 막 팔굽혀펴기 같은 걸 막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이제 팔이 이제 막 뚱뚱 붓고 뜨거워지죠. 그러면 이제 그 양동이에 바깨스에 차가운 물을 담가 놓고 팔을 담굽니다. 왜냐면 너무 뜨겁고 아프고 그러니까. 그 짓거리를 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한 3년 동안 그 짓거리를 합니다. 나 검도로 뭐 해보겠다고. 근데도 남들보다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그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도, 그리고 내가 그나마 자신 있는 운동인데도 그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대가리가 빠가니까, 머리가 안 좋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여간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저에게 시련이 닥치죠. 그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울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죠. 영신아, 제발 인문계를 너는 가야 된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설득도 하고 그랬는데, 아니 엄마, 제가 그때 그걸 알았거든요. 저는 이제 지역이 청주인데, 그때도 하이닉스가 있었고 지금도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근데 실업계를 가면, 실업계에서 제가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전교 1, 2등 할 자신은 있었고, 그리고 뭐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혹은 제가 살던 동네가 그렇게 잘 살던 동네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삐뚤어진 학생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일단 학교의 출석률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요. 중학교 때도 저 말고 다른 애들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보면 내가 실업계를 가면 전교 1등에서 뭐 순위권 안에는 들어가겠구나. 그리고 그때도 공부를 안 해도 학교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 왜냐면 수업 시간에 중학교에도 첫 자는 애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 수학하고 영어 빼고는 그래도 완전 바닥은 아니었거든요. 한 밑에서 한 3분의 1 수준. 그러니까 그때 반에 한 40명 정도 있었나? 뭐 그랬는데 한 40명, 30명 후반대, 그럼 제 밑에 한 1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인문계를 가야 된다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엄청 때리다가, 이게 내 인문계를 가면 인생이 꼬일 걸 아는데, 그리고 엄마한테도 내가 이제 실업계를 가면
내가 그래도 하이닉스나 뭐 검도가 잘 안 돼서 검도 쪽으로 못 나와도 하이닉스나 순위권 성적이 순위권 안에 들면 은행이나 뭐 기업 같은데 취직을 시켜준대더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걱정과 이런 그런 걸 하길래 제가 그래도 항상 그게 있거든요. 그래도 효도는 못해도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인문계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그때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하고 검도장을 그만 나가고 그때 하여간 뭐 딱 영어하고 수학 제껴놓고 나머지 성적을 쭉 끌어올려서 인문계 턱걸이 할 수준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그때 공부하면서도 그걸 느꼈어요. 내가 인생이 꼬이겠구나 인문계를 가면 그걸 느꼈는데 하여간 뭐 어쩔 수 없었죠. 그러면서 인문계를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때도 나는 뭐 검도를 해서 뭐를 이렇게 해보고 싶었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커리어라 그래야 되나요? 그 커리어라 그러긴 참 어렵지만 그런 모든 제가 노력한 게 그 순간에 끊어지는 거죠. 인문계를 딱 들어가는 순간에 내가 그동안 뭐 어쨌든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한 3-4년 동안 노력한 게 모든 게 다 끊어지지만 어쨌든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그때는 이유가 진짜 딴 게 없었어요. 우리 엄마가 하도 걱정을 하니까 막 울고 막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인문계를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인문계에서 어떤 일이 펼쳐졌을까요? 뭐 뻔하죠? 일단은 저 다닐 때만 해도 아직도 청주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 기억에 맞으면 8시까지 학교를 도착을 해서 뭐 연교신가? 뭐 하여간 그런 수업을 듣고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10시에 끝나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학교가 11시에 끝납니다. 그런 엽기적인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이게 뭐 인권 탄압도 아니고 하여간 그랬는데 그리고 그때는 놀토라는 개념이 있었는데요. 놀토에만 일요일날 학교를 안 갑니다. 그런 거지 같은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일단 다른 걸 다 떠나서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과학이니 국어니 뭐 사회니 이런 거는 그냥 뭐 죽자고 외우면 외워지죠. 실제로 제 경험엔 죽자고 외우면 외워지는데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수학하고 영어를 깔끔하게 포기했다고 했죠. 안 되는 거예요 수학이. 그리고 수학 시간에 맨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담임 선생님이었던 그분이 같은 고등학교로 어떻게 재수가 좋게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마 제 기억에 맞으면 담임 선생님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의 학습의 정도를 알았어요. 그때는 이제 수학 시간에는 안 맞고 그때 이제 분할 수업을 했는데 하반 상반 그 선생님께서 이제 하반이셔서 되게 예뻤던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진짜 천사 같은 선생님이다 막 그러고 그랬는데 수학 시간에는 어쨌든 안 맞았고 그건 여담이고 영어 시간에는 맨날 맞습니다. 단어를 못 외워서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 내가 안 외워지는 것도 이해가 안 갔고 정말 열심히 외웠는데 그 못 외웠다고 선생님이 패는 것도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그 양반도 이제 알았어요. 얘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안 외워진다. 근데 이제 그때 때릴 때마다 하는 얘기가 공평성 때문에 형평성 때문에 나는 너를 팰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여간 맨날 맞는 겁니다. 영어는 수업이 많이 있을 때는 뭐 수학이나 영어나 마찬가지인데 하루에 한 번 많으면 두 번 있죠. 그럼 하루에 두 번 맞거나 한 번 맞거나 그 수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수학이 이제 제가 기초가 안 됐으니까 처음에 한두 달은 이제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뭐 그 이후에도 적응을 못했지만 적응을 못해서 막 머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막 맨날 막 이렇게 막 머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공부할 생각을 못했다. 이제 한두 달 지나고 나서 어쨌든 인문계에 왔으니까 할 거는 공부밖에 없고 뭐 다른 건 그냥 외우면 되는데 이놈의 수학하고 영어가 문제인데 영어는 뭐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수학은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 곰곰이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해낸 게 한번 내가 어디까지 모르는지 한번 보자로 초등학교 1학년 과제부터
연습 그 뭐라 그러지? 하여간 뭐 책을 사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그 천사 같은 선생님이라 제가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죠. 아, 제가 뭐 이만저만한데 내가 수학이 아무것도 모른다. 1더하기 1밖에 모른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수학부터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수업 시간에 초등학교 문제지를 꺼내서 풀어도 너무 화내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했더니 엄청 친절하게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아, 역시 외모만 예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마음도 천사였어요. 천사 진짜 엔젤. 그래갖고 그때서부터 이제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 학습지를 풉니다. 그래갖고 쭉쭉쭉쭉 풀다가 이제 어느 정도 뭐 안 틀리면 풀어나 이러다가 언제부터 막히느냐, 초등학교 6학년부터 막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 고등학교 한 1학년 끝날 때쯤 그 중학교 대충 한 2, 3학년 때까지 끝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을 넘어갔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그때 왜 이과를 선택했는지 모르지만 문과는 가기가 싫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을 간다 그래도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는 이과가 그리고 뭐 만들고 뭐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이과를 갔는데 문과를 차라리 갔으면, 문과는 수원에서 끝나는데 이과는 수투 미적까지 그때는 이제 필수 과목이었나 뭐 그랬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과를 갔더니 이제 수투를 책을 펴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제 수원 들어갈 차례인데, 근데 이제 그때도 선생님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내가 이만저만해서 중학교 3학년 것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한테 찍혔죠. 그래갖고 영어는 항상 매일 맞고 있는데 이제 수학도 같이 맞습니다. 그래갖고 하루에 뭐 적으면 두 번, 많으면 한 네 번씩 맞는 겁니다. 나가서 엎드려 뻗쳐가지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죠. 선생님들이 그래서 애들을 그런 이유로 패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학교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그런 건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 사이에서 약간 이상한 취급을 당하게 되죠. 왜냐면 제가 공부는 되게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학 시간에 수투를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중학교 3학년 책을 펴놓고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조금 지나더니 수원을 펴놓고 하고 있지 않나? 맨날 나가서 수학 시간에 맞지? 영어 시간에 맞지?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약간 따돌림 비슷한, 뭐 따돌림이죠. 결론적으로는. 근데 이제 사람이 좀 모지라 보이니까, 그리고 등치는 크고 또 힘은 센 것 같은데 툭툭 찔러보면 내가 걔들을 좁힐 수도 없고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지내니까 사람이 이렇게 우스워지죠. 그래서 하여간 그때 참 힘들었습니다. 애들도 갈구지, 내가 저걸 패버릴 수도 없지. 그렇다고 뭐 선생님이 안 때리나, 선생님한테도 매일 맞지. 뭐 이제 그런 세월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징그럽죠. 그러다가 이제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수원이 대략 언제쯤 끝나느냐 하면 고3 6월 모의고사 때. 그때도 이제 그때쯤 되니까 제가 이제 느낀 거예요. 아, 수학이 되는구나. 그때 제가 수학이라는 거를 거의 못 풀었어요. 그 6월 모의고사 전까지는. 근데 이제 수원을 어느 정도 끝내고 내가 수원은 진짜 자신 있게 다 풀 수 있다, 그때는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6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푼 것만 40점이 어쨌든 넘어갑니다. 그리고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지만 그때 이제 찍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50점이 넘었습니다. 엄청난 점수죠. 그러면 이제 상반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점수였습니다. 그게.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또 제 나름대로의 선택의 기로죠.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내가 이게 한 재수를 한 2년 정도만 더 하면
뭐 정말 명문대까지는 모르겠는데 한 수학도 한 잘은 모르겠지만 뭐 내가 푼 것 중에 하나도 안 틀렸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지 더 풀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한 생각에 한 2년 정도만 한 재수를 때리면 뭐 한 수학 2등급 영어도 그때부터 이제 슬슬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도 한 2등급 나머지도 대충 한 1-2등급 그러면 뭐 정말 좋은 대학까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인서울은 힘들지만 사립대를 갈 수가 없으니까 충북대에서 의대 빼놓고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오겠구나 그 생각을 그때 처음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문제가 뭐였느냐 첫 번째로 더 이상 선생님들한테 맡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영어는 매일 맡고 영어가 들려도 단어를 하루에 10개인가 20개인가를 외워야 되는데 수업마다 그걸 못 외우는 거예요. 그럼 그냥 맞는 거예요. 그게 싫었고 그리고 그 수학도 어쨌든 수업시간에 그 수업시간을 날려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선생님한테 내 수투를 정말 모르니까 미적을 정말 모르고 그냥 수업시간에 그냥 수원을 펴놓고 하겠다 때리실 테면 때려라 이제 그렇게 하고 수업을 진행한 거기 때문에 매일 수업 시작하자마자 빠따를 맞는 거죠. 그냥 그거를 앞으로 6개월을 더 견디기가 싫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때 저희 집에 내가 재수를 한 2년 정도 할 돈도 없거니와 제가 국립대를 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때 저희 누나가 대학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국립대를 4년제를 가버린다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어머님과 아버지한테 나 대학 안 간다 나 이제 이만큼 할 만큼 한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대학을 안 가느냐 하면 또 대학은 갔어요. 그때는 이제 대학 명이 좀 바뀌었는데 그때는 이제 공주영상전문대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한국영상대 뭐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공주영상전문대였습니다. 이제 제가 대학을 부모님한테 안 가고 나 그냥 우리 가게에서 일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또 엄청난 반대를 하셨죠. 그때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항상 그럴 때마다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근데 대학은 나와야 네가 맞선이라도 보지 않겠니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반대를 해서 그럼 나는 4년제는 안 갈 거니까 그럼 전문대를 가자. 그래서 이제 알아보던 중에 그 바이올린 제작과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바이올린을 만드는 그게 얼핏 듣기에는 뭐 피아노 수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해서 이제 그때 극과를 들어가기로 해서 다녔습니다. 실제로 1년을 다녔습니다. 자 근데 1년을 다니는데 어쨌든 뭐 대학교는 수업이 좀 일찍 끝나니까 근데 그 바이올린 제작과라는 게 또 특성상 그 바이올린을 제작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평일날 며칠은 아마 그 공방을 갔을 거예요. 바이올린 제작하는 공방을 그래서 어쨌든 해야 되니까 하기로 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써먹는 게 딱 하나가 있다면 칼을 제가 잘 갑니다. 대패질도 잘하고 딱 두 개가 있네요. 칼을 잘 갈고 대패질을 제 나이 때 대패질 안 해본 사람들은 대패질을 잘 못하는데 저는 그래도 꽤나 수준급의 대패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그때 그분한테 정말 중요하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이 뭐 공구 같은 걸 파는 사이트를 이렇게 리스트업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북마크나 뭐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즐겨찾기나 뭐 이제 그런 걸 활용을 해서 그래서 그리고 이제 라벨 같은 것도 모아놓으셨어요. 그 공구 같은 걸 사면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뭐 그런 거 적어놓은 거 그래서 그거를 정말 거기서 잘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대략적인 인생사입니다. 뭐 그 이후에도
뭐 조금 더 할 얘기가 있지만 그건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 관계로 넘어가기로 하고, 그러면 이 인생사를 들어보면 뭐 끝까지 안 들어보신 분들이 더 많겠지만 어쨌든 들으신 분이 있다면 들어보면 제 인생은 한 번도 지금까지도 성공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 근데 그때마다 최선을 다 내느냐,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근데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가 깨달은 게 딱 하나 있어요. 어차피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 발생했던 모든 상황이, 내가 뭐 머리가 나쁜 거든 뭐 부모님이 정말 인문계를 가라고 했든 뭐 혹은 대학을 가라고 했든, 그런 것들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그런 상황이 왔다고 해서 그럼 뭐 누워 있을 겁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죽기를 기다릴 겁니까? 뭘 할 겁니까? 아니 어쨌든 살아있고 언제까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걸 실패했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저는 항상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행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아직도 한 번도 제대로 행복해 본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다지 행복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하든 다하지 않든 결국에 결과는 사람이 죽는 거죠. 그걸 얼마 전에야 깨달았는데 어차피 죽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지금 죽으라고 하면 뭐 그런 선택을 저는 반대하진 않지만, 만약에 지금 저보고 죽으라 그러면 저는 살라고 발버둥을 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팔 한 짝이 떨어져도 살라고 어떻게 해볼 테고, 다리 한 짝이 떨어져도 살라고 어떻게 해볼 겁니다. 근데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저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친구들도 뭐 커리어가 뭐 무너진다거나 뭐 그런 거, 아니면 또 이제 저도 그렇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피아노 시장이 이렇게까지 줄어들었는데 이 피아노를 계속 하는 게 맞는 걸까, 어쩐 걸까, 뭐 이런 고민을 하는데, 저는 앞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뭐 모종의 이유로 인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피아노 일을 하기로 했고, 하기로 했으면 뭐가 됐든 어떤 방향이 됐든 뭐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든 내 생각이 뭐든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는 거죠. 저는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 그렇게 살 거라는 거죠. 그러고 설령 그렇게 망하더라도 이게 얘기가 너무 급발진일 수 있는데, 그리고 제가 말을 이렇게 잘하는 편도 아니고 그래서 그럴진 모르겠는데, 어차피 내가 잘 돼서 엄청나게 돈을 벌어서 거부가 돼도 어차피 결과는 죽는 거고, 그리고 잘 안 돼도 그래서 뭐 조금 더 비참하게 죽을 수 있을지언정 결과는 죽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끝은 다 똑같으면 그 시간이 너한테 주어졌는데, 나한테 그 시간 동안 하기 싫어하고 멍 때리고 있는 것보단 제 생각에, 그리고 제 삶을 되돌아 봤을 때는 그래도 열심히 해보는 게 낫지 않느냐. 그리고 그 안에 항상 행복하냐, 안 행복합니다. 저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도 어떻게 보면 그냥 선생님 말 듣고 아무것도 모르는 수두책 이렇게 빼놓고 이렇게 있으면 오히려 덜 맞았겠죠. 근데 나한테 최소한
수첩책 아무리 봐도 모르는데 중학교 책 펴놓고 있는 게 맞는 거고 수원책 펴놓게 있는 게 맞는 거고 그게 나한테 최선이고 그게 어떠한 사람들의 의견에 반발이 될지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최선이고 뭐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뭐 의견의 차이로 인해서 뭐 그리고 그 상대방의 의견을 내가 들었을 때 아 그 상대방의 의견이 맞아 그래서 나는 이걸 행동을 바꿔야 돼 뭐 그런 경우에는 행동을 바꿀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 어떠한 문제에 부딪혀도 어차피 결과는 같으니까 어차피 죽는 거거든요. 어차피 내가 뭐 재벌이 돼도 죽고 어? 돈이 없어도 죽는 거예요. 어차피 죽는 건데 한번 열심히 살다 가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어,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피아노 2를 하는 순간까지는 뭐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피아노 업이라는 게 갑자기 오늘 사라졌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고민을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언제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그 언제까지가 이제 그 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때 가서 이제 한번 다시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보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언제까지의 기간 전에 정말 망해서 정말 장사가 안 돼서 접어야 될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또 조금 더 고민해서 해보는 게 낫지 않느냐. 그리고 하기로 한 기간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 게 낫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이제 죽는다는 그런 어떤 뭐 극단적인 얘기를 해서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글쎄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면서 결론은 진짜 그거더라고요. 어차피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돈이 많든 없든 결국에는 다 죽겠죠. 안 죽을 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뭐 죽고 난 다음에 뭐 새로운 삶 그게 더 징그럽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죽었으면 제발 이제 평온해졌으면 아무 기억도 없이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는 게 이제 제 지금의 바람인데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바람인데 어차피 죽으면 이게 다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 한번 열심히 살아보는 것도 멍 때리고 사는 것보다는 뭐 돈을 열심히 벌든 아니면 내가 정말 뭐 취미생활을 열심히 하든 아니면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을 만나고 뭐 누구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거를 열심히 하든 뭔가는 내가 목표해놓은 바 여기서 말하는 게 일을 열심히 하자가 주제가 아니고요. 뭐든지 간에 내가 뭐든지 간에 내가 이거를 하기로 했으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뭔가를 하기로 했으면 그 이유가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평화로운 가정을 꾸리자 뭐 이제 제가 가정을 꾸린다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을 평화로운 환경 속 안에서 지켜보자 뭐 이제 그런 목표를 삼고 뭐 일을 하는 건데 뭐 그런 연휴가 됐든 무슨 연휴가 됐든 그거에 대해서 나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보자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 과정이 절대 순탄치만은 않다 그리고 그 순탄치 않은 건 어쩔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건데 뭐 그렇고요. 뭐 대단한 얘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